박항서 베트남 귀화 설비하인드, 그리고 골대녀 감독직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6일 방송된 SBS 강심장 리그에서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국위 선양의 아이콘이 된 박항서가 출연해 애국심 가득한 토크를 전했다. 이날 김동현은 집사부 일책 촬영으로 베트남에서 직접 체감했다며 가는 곳마다 교통마비가 되고 멈추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박항서 감독은 좀 과장된 면이 있답나며 쑥스러워했다. 또 강호동은 베트남의 제일 외국어가 한국어가 됐다. 다 박항서 감독님 때문인 것 같답나고 박수를 보냈다. 박항서는 귀화설에 대해 일제가 직접 귀화를 제안받은 건 아니다.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다. 시민권 이야기는 나왔었다. 제 조국이 대한민국이라서 라고 귀화설을 부인했다. 또한 박항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165의 작은 키 때문이라고 폭탄 발언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박항서는 이 내용은 베트남 선수들이 신장이 저랑 비슷하니까 제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어필이 됐던 것 같답라고 말했다. 박항서는 현재 베트남 감독직을 사임했음을 알렸고 이승기는 재계약을 안 한 거냐? 살짝 못하게 된 거냐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항서는 이제 재계약에 대해서는 반반이라고 생각한다. 저랑 17년 때 만난 선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요즘은 외제차를 탄다.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됐었다.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이 헝그리 정신이 통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단라고 사임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항서는 베트남도 5년이나 제가 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했을 것 같단라고 이야기했다. 강호동은 감독님이 한국으로 오시면서 SBS 인기 예능 골대녀 감독님들이 긴장을 하고 있단라고 말했고 이승기는 이재한이 오면 하실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항서는 비이미 제안을 받았다. 근데 거절을 했다. 현재 오범석, 백지훈 등 내가 감독했을 때 선수들이 있는데? 라고 말했고 강심장 리그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 박항서가 골대녀 감독 제안을 언급했다. 강호동은 이날 박항서가 5년 4개월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감독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덕에 2021년 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선정했다.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교과 과정으로 배우게 됐다. 박항서 감독님 덕기라 밝혀 환호를 자아냈다. 이승기는 혹시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감독직 제안이 오면 고려해 보실 거냐고 물었는데 박항서는 이에 이미 제안받았다. 거절했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박항서는 이에 예능에 익숙지도 않고 지금 감독하는 오범석, 백지훈과 나이 차이가 한참 나서다. 제가 감독할 때 선수했던 친구들이라 설명에 웃음을 자아냈다. 박항서는 예능보다는 제3국에서 연락이 오면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단라고 이야기했다. 결과적으로 박항서는 골대녀 감독 제안을 거절하고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그는 자신의 작은 키가 베트남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폭탄 발언하며 이목을 끌었고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교통체증과 인파 행렬에 과장된 면을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내었다.